이렇게 알림이 빨리 왔었구나. 이게 켜진 건가? 아닌데? 응. 왜 안 해? 된 거야? 왜? 제목 내 이거 아는. 아 잠시만 나만 쌩얼? 어? 틴트 줘. 야 나 틴트 없어. 언니 근데 괜찮게 나와요. 아 그래? 어. 이제 와서. 아, 네. 안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봐주시네.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잠시만요. 곧 드라마 할 시간이에요? 우리 잠깐 타이밍 좀 잘못 잡은 거 같아. 아니 드라마 할 시간이에요? 아 이 선배님 너무 좋아. 저희 너 이렇게 자꾸 아, 뜬금 고백하지 말라고. 드라마 하면 어떡해? 지금 타이밍 잘못 잡은 건가? 타이밍 좀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지금? 혜연이 아, 입술 지켜달래. 아. 같이 봐요. 야 혜연아도 그게 매력이야. 기다려봐 나 있었어. 아, 야, 우리 진짜 잘못, 우리가 그러면 8분 만에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는 TV로 하면, 보면 되잖아요. TV로 봐야지, 그러면. 어, 이 와중에 컬러 그랬냐? 아, 맞다. 이거 보여도 되지? 아주 귀여우네. 이제 어? 살아났나? 가지 진짜 방금 들어왔는데 가지 말래. 야야야 혜원아. 어? 와요. 제가 모니터 중이야. 괜찮아? 어, 좀 괜찮은 거 같아. 좀 괜찮았어? 어. 안래나. 아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빡 했잖아요. 빡 했어요? 빡 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뭐 했는데 저희? 지금 100만이야? 어? 100만? 진짜로? 100만 기념. 아 하트? 그러네. 어머. 내가 1 만들 테니까 네가 니네 둘이 어. 공을 만들어. 어, 알겠어. 하나 둘 셋. 9. 야, 야 우리 이렇게 진짜 다 다르다. 야, 다 다르다. 야 점점 작아지잖아. 자 하나가 되는 순간. 아 제가 어머. 뭐 하시는지 뭐라고. 어 기숙사에서 우리 보고 나중에 보는 중입니다. 이제 곧 휴대폰 내려놔야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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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께서 휴대폰 뺏으시는 거예요? 어, 야, 내 이마 아 뭐냐 이거 영구 보이는데? 맞아요. 야 보여. 영구 아, 맞아요. 띵동. 어머 건들지 마세요. 네. 원래 펴 바르면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짜내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 여드름? 여드름. 네, 흉터에 까놨어요. 아 진짜요? 예. 한 맨날 한 세 개씩 막 이렇게 콕콕콕 해놓고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펴고. 펴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요즘에 화장이 기술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치더라고. 맞아요. 저 잘 가리죠. 하지만 지금 지웠기 때문에. 어. 아 군대에 계셔가지고. 아, 아 진짜요? 네. 잘 자요. 군대? 잘 자요. 그만해. 군대? 안 그래도 내가 그 뭐지 덕캠프라는 그거 어플을 소개시켜가지고 저 오빠한테 인사 중이잖아. 조용히 해.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내 친구랑 오빠랑 야 말 아 이게 진짜 태연이 형 너무 고마웠던 게 아니가 제가 좀 구식이라 아니, 나도 편지를 그 군대에 쓰려면 우체국에 그때 한번 가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겠다. 몇 년 동안 일단 좀 참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요즘에 군대를 휴대폰으로 어플을 편지를 보낼 맞아요, 수가 있대. 난 그거를 너무 챙겨봤다. 근데 요즘에도 군대 카톡 되잖아요. 근데 카톡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아 지금 뭐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난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휴대폰으로 되냐.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그렇지. 근데 너무 발달했더라.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요즘 휴대폰으로 딱 보냈더니 오빠한테 초반에 못 보냈잖아. 초반에 그 알기 전에는. 그래서 오빠한테 이제 내가 해외에도 자주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오빠한테 편지 좀 보내라. 오빠가 맨날 찾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도 잘 보내니까 괜찮나 봐. 엄마한테 요즘에 나 꼬박꼬박 보내고 있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게 그 등록을 하면 그 군대에 가신 분 사진이 뜬단 말이야. 아, 아, 맞아 사진도 뜨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혹시 이분 너네 오빠신가? 오빠신 거야. 야, 왜 오빠신이라는 누가 봐도 제가 가르친 분. 아니 난 처음에 발견했어. 말도 안 돼. 저는 그거 안 믿었잖아 내가. 맞아. 아니 무슨 군대 휴대폰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이거 너네 오빠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고 있지?
너무 충격적인 거는 얘, 너 친구랑 친구? 같은 친구랑 같은, 어, 맞아. 같은 부대, 같은 사람. 이게 거의 우연일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근데 내 친구는 못 찾았어. 사진이. 이펙트.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아, 그 부대랑 그게 난 몰랐단 말이야. 아예 왜, 오빠 왜, 어딘지 몰랐어. 근데 얘가 알고 있는 게 더 신기. 얘가 찾아준 게 더 신기. 미안. 오빠 미안. 그럴 수 있죠. 이게 현실 남매인가 보죠. 그래. 요즘 다 그래. 지금 아, 근데 되게 애틋해. 애틋하던데? 저희 더 애틋해요. 얘가 근데 편지 쓰는데. 나야. 오빠. 나야. 나 괜찮아요. 나 얘나. 급한 소개했어. 나 얘나 얘나. 얘나 말아. 아, 어제 우리가 300일이었잖아. 예? 네. 그래서 우리 내가 제 핸드폰 아니니. 내 거야. 맞아. 자꾸 물어보게. 어제 저희가 300일이었잖아요. 우리 위즈원. 위즈원. 자자, 도착합시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저희가 300시간을 채우기로 야,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선거 공약을 안 지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사실 여기 유치기방이에요. 유치방인데 아니야. 저 눈치 보고 있었어요. 맞아. 침입했어. 침입. 아니 제가 혼자 방을 쓴다고. 저 베개 하나만 줄래요? 아니 저 혼자 방을 쓴다고 우리 언니들이 참 친절하게. 맞아요. 저희 방에 와서 저 비행을 키시겠다고. 아니 다 달라가지고 룸메이트가. 예.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다 이해합니다. I'm sorry. 귀요미. 강아지 머리 했네요. 네. 그러네요. 댕댕이가 되었는데도. 300시간 풍악 올려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저 지금 계속 올리자. 벌수고 있었어요. 줄 몰랐어 진짜. 아, 야 이러다가 진짜.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멈췄으면 해. 뭘 불러야겠다. 하늘 위로 올라가. 어머. 아. 야 그거 알아? 하이라이트 하는데 나 족발 탄수 나가니까 유리한테. 그게 뭐예요? 유리한테 1점 쳐가지고 하이라이트하는데 나나나나나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뒷목을 친 거야. 너무 퍽하고 아, 나 뭐 하나 봤는데? 이거 봐봐. 나 랩하고 있을 때 너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 맞아. 선배님 뒤에 뭐 부딪혀가지고 베개처럼 베개처럼 놀고 있던데 옆으로 이렇게 그 남자의 조정했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너무 되게 귀여워. 같은 방 쓰는데 나도 좀 애가 무서워. 아, 씻기 전에, 아, 잠시만, 이거 제가 설명을 해줄게. 갑자기 이렇게, 씻기 전에 갑자기, 아, 그, 이렇게. 이거 화장실이잖아요, 여기가. 화장실에 찍어야 된다고? 딱 보거든요? 맞지? 언니, 저 예뻐요? 야, 거의 폭풍이 아니야. 그래서, 뭐야? 뭐야, 진짜. 아, 근데 유리가 갑자기 이렇게 귀여운 한 거만. 아, 맞아. 근데 너무 귀여워. 잘 때 너무 귀여워. 아, 입, 아, 이뻐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니, 은비 언니, 어제 이불도 안 덮고 잔 거야? 아니, 맞아. 고구마처럼 어. 혼자서 이러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 같은데. 나 피곤했던 거야. 맞아. 나는 얘기하다가 잠든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언니가 지금 너무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이거 구석에는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꺼내줬어. 나 되게 스윗하다. 스윗해? 같이 방 쓰면 스윗해요. 너 왜 혼자 방송? 요즘에 혼자 방송하고 싶다 했잖아. 와 이렇게 언니 야, 방송 켜졌을 때 극찬이 나더라고요. 항상 나랑 같이 썼어. 전 당첨됐어요. 당첨. 불쌍하다. 좋아요. 아 좋은 거야? 저 이제 독립할 거예요. 어머어머어머 나 컸다. 너 독립을 컸다고? 어이, 야 어머. 언니들 이렇게 버리고 너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너는 언제쯤 독립하니? 아니야 혼자 아니야 가끔 싫어. 난... 내 화장품 없다. 어차피 여기 안 쓰잖아.
지워졌을까? 아니 요즘 무섭다고 혼자 쓰니까. 아, 아. 가끔. 아 맞아. 언니 혼자 써요? 아, 나? 나 무섭다고요? 아니 저 처음 쓰는 날에 이게 방을 불이 하나, 둘, 셋, 넷 화장실까지 다섯 개를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려면 다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화장실도 끄고 아니다 화장실 끄고 방불 끄고 다 돌렸어요. 근데 저기가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까지 끄고 자야 돼. 너무 밝아가지고 딱 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혼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달려가지고 방 돌려 막 끄고 나는 진짜 어떻게 혼자 자? 나 진짜 혼자 못 자. 나는 어제 쉬지 마. 혼자 자게 할 거야. 혼자 버겁잖아. 아니 그거는 다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지. 나는 어제 불 끄는데 원희 어제 잠들었단 말이야. 그 너 말대로 저기 하나 있는 불 가 달려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원희가 자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있지? 불 켜 여기. 아니 이렇게 노래. 뭔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거 알지 알지. 너 달려야 된다고? 무서우니까 빨리 무서운데. 좀 이따가 안심되면은. 조금씩 들어가지. 그 약간 여기는 틈이 없잖아요. 베개 그 침대 밑에. 근데 약간 침대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나 손 이렇게 발 손 나가서 발 잡을까 봐. 아! 알죠? 진짜 나왔어. 야, 바로 진짜 아파. 내가 크림빵 투. 크림빵이네. 뜬금없는 거야. 뜬금없는 거야. 야 이불로 발가락 이불로 이렇게 찍었다. 아 나 진짜 나 찍기라니까. 나 이거 나 이거 불면 되게 재밌어. 어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 진짜. 야 소독해. 내 거야. 야 꼬집힘 당해봤어. 진짜 아파. 야 나 이거 야 꼬집어 봐. 아 뭐 하는 거야 언니 수납이.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진짜 이거 잠기라. 마지막에 안 나오잖아 오늘. 아 진짜 이상해. 아니 이게 이게 내 진짜 장기라니까. 진짜 이거 사람이 무게신이야 너. 형이 다들 calm down. I'm sorry guys. 다시는 키고 싶지 않으세요? 아 미안해요. 아,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아 이건 절대 다시 보기 올라올 수 없는 조합이야. 오늘 나 때문 아니다. 오늘 나 때문 아니다 진짜. 아 죄송해요. 오늘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계세요. 아 저요? 아 예나 씨, 아 예나 씨는 지금 거의 뭐. 항상 지금 매일매일 호팡 찍는 거 같아요. 아, 오늘 또 센터를 꽤 쳤어. 아, 맞아요. 오늘 또 센터 지나가지고. 맞아. 아, 네. 아, 호팡. 아, 야, 진짜 아직 아프잖아. 아쟁이 아프다고요? 아직 아프다고. 아쟁이요? 아쟁이요? 근데 오늘 혜원이가 눕방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 전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어떻게 활력이? 좀 들어가서 들어갈까? 우리 어르신. 지금 이런 단정한 머리를 하고
너 진짜 단정 하나야. 보여주심 있다고. 야, 룸메 알려달래.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구애 애춤? 응. 걱정의 애정 요구에 뭐. 이거. 아, 이거 아니었네? 아니야, 이거 약간.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응? 뭐지? 옛날에 뭐 이상한 춤 유행했었는데, 그거 약간 이거 비슷한 것 같아. 나 예전에 두둠칫밖에 몰라. 두둠칫. 난 바이 두배. 몰라. 이걸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참 신기하겠구나. 그러네. 이거 좀 옛날 거 아니냐는데, 언니? 뭐? 구애춤. 구애춤? 옛날 거죠. 없는데? 옛날 거죠. 우리 그 섹시러브 옛날 사람이지. 5, 6, 7, 8 언니 여기서 나요? 아, 진짜 5, 6, 7 딴딴딴딴. 언니 제일 못하셨어. 뭐야? 잠깐만, 고생했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몰라요? 징스! 징스 오케이!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거 뭔데? 다시 지금 5, 6, 7 그전에 겨울왕기 겨울하세요.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원래 그거예요? 원래 이거 아니시잖아요? 아, 나는 사실 잘 디테일 모르고 그냥 디테일 몰라요. 똑같아서 우리 쳤는데 생각보다 잘 맞은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근데 그거 우리 리허설 때부터 계속한 거 아시죠? 사실 제가 필터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근데 동영상에서 한번 봤거든. 아, 저거 봤어요? 그 원래 그런 설명 있다고요. 이게 버튼 눌러서 띵. 원래 그렇게 해서 띵. 그 배영선 선생님 나온 편인가? 아닌가? 선배님 나오신 편인가? 아, 나는 딱 번외편 봤어. 아, 두 분이 사실 너무 귀해. 이게 엉덩이를 춘 게 버튼이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 거기 언니도 나왔잖아요. 아, 예. 네. 어, 그거. 아, 우리 정말 연예인 다 됐구나 했죠. 아. 부럽다. 저도 나오고 싶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나는 제 포트는 너무 약해. 아, 이태원방 공기 안 팔아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다 팔렸어요. 진짜 레전드였어. 아, 좋겠다. 진짜 너의 두뇌와 너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났다. 이거 뭐 야, 우리 이거 댓글 진짜 많아. 뭐? 구구즈 리더를 자꾸 정해달래. 나라니까요? 저라니까요? 너 해. 저예요. 지금 하셨어요? 정말. 아니, 그래서 구구즈가 이렇게 해요? 이거야? 아니, 어, 나는 이거. 언니 원래 아니었잖아요. 맞아, 21살이지, 나는. 21살? 아, 저는 21살이지, 손 빠질게요. 그래, 너는 양심이 있어요. 무슨 지가 없다. 난 좀 빠질게, 그냥. 난 그냥 여기 탈탈래. 어, 왜요? 아, 나 너무 많아, 지가. 나 헷갈려. 진심이야? 아, 예, 아임 더 리더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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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무 많아서 헷갈려, 지금. 나 뭔지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조유리즈. 아, 아, 조유리즈 하나밖에 없나? 그게 너무 컸나? 조유리즈 너무 커서 그래요. 아, 조유리즈? 조유리즈는 거의 마이셜의 정체성이죠. 아, 정체성이 아니야. 근데 요새 진짜 그냥 다 조유리래, 다. 아, 막. 야, 근데 그거 알아? 나한테도 최애나라고 그랬어. 나는 얘가 나한테 조율이라고. 너 최애나라고 하는 것도 봤어. 요즘에 이제? 아, 우리가 좀 인식을 딱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아, 뭔가 뭐 이름표라도 잘 그니까 봐요. 약간 그렇게 어때? 그럼 헷갈리지 않을까? 근데도 틀리시는 거면 그냥 이제 바쁘신 걸로. 아, 네, 어쩔 수 없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회 없는 고요하게 얌전하게 해봅시다. 야, 너무 얌전해지니까 할 말이 없잖아. 아, 아까 너무 신났었어. 재밌게 살아야지. 잠깐만. 왜? 네? 천만이다. 천만 천만. 어? 야, 너 생각이 되게 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천이다. 이거 보고 있는 뮤지션이 상상가. 마치 나처럼.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야,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 그거 아니야. 왜요? 애기들 솔직히. 아, 그래. 우리 귀요미들. 아, 귀요미들. 이렇게 뮤지션이 소리 짓고 올려. 야. 그림 펑 죽고 올 수도 있지. 야, 미안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너네는 이렇게 해가지고 빗나가지? 난 그럴 리가 전혀 없어. 한잔 딱, 딱, 딱. 한잔 잘 눌려? 부럽지? 얘가 냉정이 내 모습인가? 아니, 내일. 안쓰러워. 아, 그런 말 했으면. 아니, 제가 네일을 같이 박았잖아요, 언니랑. 근데, 이게 네일 하려면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 무슨, 덩! 그 형이, 덩! 그 여권 그 검사할 때도, 여권 검사할 때. 뭔데, 왜 그래? 아, 이게 탄력이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난 이런 것도 된다, 이렇게 딱, 딱 꼈을 때 너는 이렇게 해서 딱 품에 빠지진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언니 매력이죠. 맞아. 막 주먹 한번 줘. 이렇게 뒤로. 정정아. 정정아. 내 스콘발이란 내 스콘발. 스콘발. 아니 근데 생각보다 손은 되게 작아. 맞아. 이거 작아. 작아 진짜 작아. 그게 좋은 거야? 응. 귀엽잖아. 나 웬만한 남자보다 클 걸. 네 그걸. 저도 손 진짜 크거든요. 아 진짜? 내가 진짜 한사 먹고 싶어. 비슷하네. 비슷한데? 그러게. 어 아닌데? 나 언니가 어 심지어 큰 것 같아. 심지어 너 더 큰데? 잠깐 너는 뭐야? 와우 소리지. 어? 어 너 생각보다 손 작네? 엄지가 짧다. 그러게. 어 뭐야 얘? 엄지가 왜 이래? 근데 새끼는 큰 거야. 어 맛있다. 아니 새끼 손가락이. 너도 손톱깔이 맛있네. 몇 명 있어 그런 사람들. 너무 맛있어요. 언니 설마 제 방에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언니 돈 내야 돼. 지금 해 왔어. 지금 추가비용 나왔어. 미치야 사이다. 아 응? 힘들다 같이 하기 진짜.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한 해 같지? 나 리프레시 리프레시. 오케이 자. 자, 댓글 좀 읽어봅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니꺼. 아니, 그거. 어디 충전 중이에요? 충전 중이야? 이걸로 해. 얘나 언니 것도 좀 보조 배터리. 아, 아. 아유, 귀여워. 아이! 맞아. 이거 너 옷이야. 아, 그래? 응. 어떻게 숙소가 다른데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자, 아, 너네, 너네 숙소에 흰색 그거 트레이닝 바지. 아, 언니 옷 나 빌린 거 있는데. 갖다 줄게. 잠깐만. 야, 김민재 광고라든. 네, 야, 누구냐? 김채원. 그, 내, 그거 신발. 아, 그거. 신발 꽃갖고라든. 아, 나 겨울에 빌렸어. 나 가디건 이게 어쩌다 이 가족들 같이? 아, 조율이 때문이야. 유리가, 유리가. 언니 가디건 놓고 왔나봐요, 한국에. 너 나한테 한? 너 검은 색깔. 네, 맞지? 그거. 근데 그거 진짜 한국에 있어요. 아, 그래, 됐어. 그거 내가 엄청 찾았거든. 진정, 진정. 댓글 좀 볼까? 몇 분이나 보고 계실까요? 정어덕밥 싫어해. 난 진짜 좋아. 싫어해. 저 진짜 좋아해. 15분 보고 계신다고? 저희 나이 있어. 잠깐만 다시 좀 얘를 같이 해야겠다. 예의 없진 않았어요 언니. 아, 그러니까 예의는 있었어. 아, 예의가 아니고 내 말 잘못났는데. 정신? 정신을 갖추자. 어, 어. 정신을 갖추자. 맞아 맞아. 괜찮아. 살아있는 정신. 아, 폰 뒤에 뭐 있냐고 여쭤보시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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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이 스티커. 혜원이 스티커 너무 귀여워가지고 콜라로. 야, 짜잔. 야, 혜원이 스티커. 아니 아니 콜라로. 때면 다시 안 받지롱. 찌롱. 누구예요? 콜라로이드. 아 이거 그때 아이돌 요리방 제목 뭐더라? 아육대에서 저 그때 둘 아이. 저 인싸. 아니야 인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인싸. 오 친구 있어. 제 연습 때 같이 친구 있어. 우리 그거잖아요. 아싸죠. 아니에요. 아싸죠. 친구를 같이 했었어. 연습 때 연습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한 게임 게임에 우리 멤버들이랑 찍은 건 한 번도 안 넣었던. 아니에요. 아니야 나 엄청 많이 넣었어. 제 스티커도 있다고요? 그건 언니잖아요. 아, 나 엄청 많이 넣었다니까. 야 유진아 좋아. 너랑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아 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애정이 많은지 알아? 어 잠시만. 내가 오늘 사진 언니 그 아 잠시만. 아. 설명 못하고 설명 못해.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부러워요. 이거 만들까 생각했다니까. 이거 최애 써있는 거. 근데 난 안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A 안 먹게 안 먹게. 내가 오늘 있잖아 말이지? 단체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무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아, 얘가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그려줬어. 아, 잘 그렸어. 아, 그래?
저희 그래도 그림 하지. 그림 하면 안 돼. 어차피 옷 안 나오면 상관없지. 옷 안 나오니까. 옷도 안 나오고. 아, 그러면 되겠다. 야, 이거 얼굴밖에 안 보이지. 우리가 단체 포카를 했는데 이게 너무 희한하게 돼 가지고 잘 안 나온 거예요. 빛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그려 줬어. 잘했죠? 네, 이렇게 다 그려 줬어. 한 명. 이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점 인정. 인정이 언니 제가 함부로 말했어요. 아, 뭐 미안. 그 정도 아니고. 아, 아우치. 그만큼.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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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oot.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유학한 줄. 유학. 예나 왜 이리 예뻐? 예나 왜 이리 예뻐? 왔는데 부끄러워서 안 입은 거야. 어. 룸메 알려주세요. 아, 룸메 유리. 제가 아까 말해드렸잖아요. 아까 저희 이제 화도 내네. 화는 아니고요. 아까 저기 사온 유리가 언니 좀 예뻐요? 이렇게 물어봐서 너무 무섭다고. 나 아까 말했듯이 연비 언니. 언니는요? 나? 나 원영이. 저 혼자. 또 누구 같이 쓰죠? 민주 채원. 언니 발가락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화면에. 아, 그래? 진짜 부담스러워 얘가. 니 발가락 엄지 발가락 크림빵 같아 귀여워. 야 이제 크림 그만해. 봐봐. 그러면 메로빵. 아니 발가락 괜찮다. 나 메로빵 좋아해. 예나 발 크림빵 크림빵. 나 평범 아닌데. 나 반짝고 그러는데. 평범 아니야? 나 아빠 그랬는데 나. 이거 움푹 들어가. 아 움푹 들어가 봐봐. 야 근데 여기 누르면. 완전 시원해. 아니, 시원해? 어, 하나도 안 아파. 완전 좋은데? 대박. 느낌 최고야. 완전 좋은데? 최고? 아, 아 근데, 진짜. 야, 아, 야, 아 너무 좋다. 나 진짜 괜찮아. 아니, 근데, 아, 나 진짜 손, 나 발은 이쁘다. 손은 그래도. 아니, 너. 손도 예뻐요. 다 예뻐. 농담인데. 다 예뻐. 진짜. 예뻐요. 얘는 손도 예쁘죠. 귀여워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어? 입술도 예뻐요. 그래? 이빨도 예쁘고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야야 광대 올리지 마. 광대 올리지 마. 광대 올려. 내려. 입술 올려. 귀용이네 귀용이. 자 이제 슬슬 슬슬 뭐요? 뭐야? 어, 아까 300시간 말씀하신 분 어디가? 300시간 아직 그래 멀나? 신경 쓰시고. 언니 30분 지났어요 30분. 그래? 벌써 30분이야? 네. 봐라 이렇게.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아 잠깐만 그니까 어떻게? 다들 벌써 이렇게 끝내려고 이렇게. 아니야. 각 잡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각 잡는 것 좀 보세요. 너 발 사이즈도 조그맣잖아 은근히. 와 얘 진짜 25? 조그맣다니까? 조금해. 요즘에 좀 해. 요즘에 좀 길었어. 발 뭐 커져서 자랐어? 어. 한 30? 몰라. 오늘 발 몇이에요? 원래 25로 신었는데 원래 그게 짝짝이라서 25 신었거든? 근데 이제 좀 똑같이 되어가지고 이제 30 신어. 내가 45거든? 한번 대볼래? 아 또 저는 52. 어? 와 니 진짜 크구나. 나 근데 20이야. 20이라고? 아가네 아가? 너 20이야? 응. 이만 와 뭐야 다들 왜 그래? 뭐 이렇게 신어요? 저 20이야. 이거 보고 아니, 있는 250은 얼마? 아니. 내가 엄청 제가 좀 크긴 하죠 근데. 왜냐고요? 난 좋아요. 맞아. 난 지금이든 난 제가 맞아. 근데 제가 마지노선이에요. 여자 그 신발 아, 제작하기 전 마지노선인 거 알아요? 사이가 굉장히 크고 소중해. 제가 좀만 더 컸었으면 우리 스타일 선생님 많이 힘드셨을 거야. 어머. 55 아니고 50. 어머. 뭔가가 있었어. 어머. 간지럽다고. 애는 꼬르륵 소리 난다 이제. 비프. 근데 뭐 못 한다 그러지 않았어도. 아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요. 개크림. 아 그래. 그런 거 입지 말라고. 니도 아까 뭐 읽었잖아 아까. 저 나중에 저 그 생일인데 빅풋 쓸 줄 알아 못하냐고. 어 그거 완전 좋아하잖아. 아 조용히 해. 야 얘가 안 돼. 끝났어. 너 이제
전화번호가 비프지. 얘 비프? 잘 어울린다 근데 약간 강아지인 것 같은데. 비프? 비프? 다 웃잖아요 언니. 오늘의 TMI 알고 싶어요. 오늘로써 유진이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아, 너도 이제 크림마 이런 거 비싼 거 하나 생겨야지. 언니! 유지프시! 유지? 유빅폰. 유빅폰. 진짜. 유빅폰 하지 마요. 진짜로. 나중에, 나중에 팬사인에서 만났는데, 빅폰! 이러면 진짜 화낼 거예요. 빅폰 하지 마요. 아니 우리 이런 거 나랑.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우리 꼭 하이터치에 하이터치 하면 그 맞아요. 우리 유행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유행을 알 수 있어요. 은비한테 땡모 땡모 보여주세요. 아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건 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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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본 예능 은비 그 은비한테 하이터치 할 때 가서 100번 했잖아요. 싫어하냐 진짜 푸푸쯔래 푸푸쯔. 아 자꾸 만드지 마요. 이렇게 자꾸 또 생긴다. 그냥 느낌 좋아 푸푸타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쵸. 근데 한국에 야 누가 광배 누가 광배 병문안 부 예술한데. 누가 링게 좀 달아주세요. 아유 광배야. 야, 계란국 빨리 갖고 와. 계란국 이제 일어나셔야죠. 이제 일어나셔야죠. 나 내 방에 컵라도 있는데. 맛있겠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런 건 막내가 해야지 또. 갔다 올까요? 진짜? 진짜? 아, 켜진 김에 또 한번 갔다 올까요? 여기 지하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아, 이 험한 세상에 동생을 어디로 보내려고. 예술이야. 제일 예술이야 언니. 깜짝 놀랐어. 나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어쩐지. 멤버들 빠르다. 너무 빠르다 지금. 맞아. 저 수학 문제 내시는 분들이 지금. 아 수학 문제요? 혜원이가 또 관심이 많아. 어머 저를 위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너 되게 뻔뻔해졌다. 그런 말투는 뭐지? 아 염색 하고 싶어서 있냐? 헐. 있는 사람. 나 빨간색. 저 일단 이 머리 색깔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 약간 그 애매한 색깔이죠. 이게 약간 물 빠진색. 색깔 빠진색. 맞아 맞아. 뭔지 알아. 그거를 얘나랑 나랑 몇 달 동안 그랬었어. 나는 라비랑 로즈 때 그냥 그 색이었어. 내 상상. 언니는 그래서 그 레드가 그 아, 그래? 거기 그 동영상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 대박인 거는 라비랑 로즈 이어서 일본 활동 때까지도 우리 그 머리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우리 둘 다 잔디 머리가 돼가지고 나 스트레스였어. 잔디예요. 아, 근데 언니 근데 오랜만에 다 조용히 해. 난 항상 같아. 언니 근데 그게 잘 어울려. 맞아 알죠. 제일 잘 좋아요. 저도 한번 완전 밝은색 하고 싶진 않아. 야 머릿결 근데 진짜 언니가 밝으면 머릿결이 진짜 끊어지기 쉽지. 맞아 언니 머릿결이 안 좋지. 예전에 여기서 이걸로 방 쓸고 다녔었어. 언니 진짜 단발 해놔야 되거든요. 아니 뭐야. 근데 그게 진짜 죄송인데. 정색하지 마. 아니 저 단발 정말 싫어하고. 아니 누가 자꾸 제 졸업사진을 아니 중학교 호피 타왔다니까? 누가 타왔다니까! 아니 나는 그런 기억이 없잖아. 그런 기억이 없어. 아니 그러면 나도 한 번만 해도 돼요?
내 졸업사진 올린 사람 누구야? 진짜 너 누구니? 자, 나도 한마디만 해. 야, 근데 고맙다, 야. 양치하고 있는 거 맞아. 야, 너 누구냐? 야, 근데 내 친구도 아니야. 이분 아니 언니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 근데 우린 친구란 말이야. 얘 양치하고 있는 거. 양치하고 있는 왜 그랬지? 아, 진짜 내 홈페이지에서 나를 난 너무 충격적인 분이야. 나 너무 충격. 난 얘가 그 뭐지? 아니, 사진 있어. 아,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아. 뭐가? 아니, 뭔가 내 캡처는 그 막 얼굴 막 인상 쓰면서 아 뭐 신호위반 하지 맙시다. 아 맞아 언니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무당인가 하지 맙시다. 학교 폭력 하지 맙시다. 뭐 맞아 뭐 이런 걸 들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 아니 심지어 뭐 측정하고 있던데. 심지어 부반장. 부반장. 부반장 측정. 아 진짜 얘 무섭더라 야. 몸무게에서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뭔가 끝날 것 같아. 아니에요. 저 이러면서 은근 몸무게 줄여서 적어놔줬어요. 센스 있네. 얼굴도 있는데 센스도 있어가지고. 좋아, 좋아. 언니 그때도 근데 그때도 진짜 똑같이. 그니까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 표정이 똑같더라고요. 참. 늘 똑같잖아. 언니는 뭐 없어요? 올라온 거? 최언니. 아니 저는 네? 충격 먹은 게. 아 나 그거 어디 있지? 야 너 그거 너 또 그 보내줬잖아 단톡방에 기억나? 우리 웹툰에 또 올라왔잖아. 아 맞아요. 아, 맞아. 뭐, 이번엔 저도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언니 아는 형님에서 김원철 선생님 양말 놀렸는데 나 누가 내 홈피 털어가지고 아니 언니 언니 양말도 못 봤는데 내 양말 너 양말 내 그때 무슨 색깔이야 민트 언니 솔직히 진짜 그때는 아마 민트가 유행이었을걸? 나도 그 민트 막 모자이크 막 해가지고 형광초 신발 아니 언니 근데 저 말했을 때 그 민트 사진 아니 그때 아, 저 그 사진 인화하는 거 인화할 수 있어가지고 사진 인화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언니 민트 사진에 너무 뽑아주고 싶어서 민트 사진 뽑아서 애나한테 줬는데 언니가 죽어도 안 가신다고 제 방에 던지면서 갔잖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민트 그 초코 아이스크림 민트 맛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아, 내가 그 사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왠지 알아? 어떻게 뭐 공교롭게도 그 아이스크림까지 민트였던 거 그니까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엄마가 그 휴대폰도 엄마 거였어 심지어 그 케이스까지 아 왜? 어 이거 들고 한 번만 찍으래 그래서 엄마 진짜 제발 괜찮아 그래서 안 찍으면은 진짜 제발 안 괜찮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엄마 찍어봐 찍어봐 그 초코까지 민트 근데 또 찍어주니까 아아 그게 어떻게 올라갔지 근데 신기하다 아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와 벌써 20만 명이 보고 있어요? 우와 진짜요? 어떻게 어떻게 언니 우리 다 졸업사진이야 지금 다 클리어 돼 20만 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 괜히 말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 생각이 짧아 빨리 위자는 참 우리가 친근할 것 같아요 그러게 저도 좋아요 하트 스트라이크 부르더라고요 하트 2천만 원 하트 스트라이크 부르더라고요 너 그런 거 안 했어? 팀에 하트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 했어? 아 했어? 그런 건가? 그치 뭐 그런 거 아이돌 제트? 어. 아 우리 제트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아이돌 단톡방 한번 들어볼까? 하트 스타일 불러가 내 건가? 불러니까 내 건가? 불러니까 내 거지 그 기억이 나? 아 근데 너무 많이 녹음했어요 맞아 어 2천만이에요 언니 하트 아, 야 빨리 이거 만들어봐 아 이거 어떻게 아 나 잠시만 내 졸업사진 다시 보고 싶단 말이야 아 졸업사진 이래 이렇게 자 반대 그러면, 반대 반대 아 제가 이를 어떻게 만드냐? 이 만들어줘 야 하지 말라고 야 부담스러웠잖아 아 진짜 펀치 야 너도 공 다르게 만들어라 힘들어요 다르게 만들어요 힘들어요 캡쳐해야 되죠 어 자, 공 어떻게 만드지? 잠깐만 자 방패 빨리 해주세요 잠깐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너 어떻게 만들었어? 어? 이렇게 야 그거 괜찮아 이거 공 이거 한번 세로로 하면은 아휴 급하다 우리 보자 나 엄청 다급했다 야 너 다급했다고 오야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 이 괜찮았어요? 어. 어 괜찮았어. 찬직업이야. 저 찬직업. 미소하네요. 미소. 뭐하냐 너네. 아니 미소. 뭐하냐 너네라뇨. 아 죄송해요. 애기 좀, 아무리 친해졌어도 애기 좀 물어봤어요. 야 우리 단톡방 봤는데 우리 진짜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우리 막 모니터 영상 보라고 막 그냥 막 캡처해서 사진 막 모니터하고. 아 재재 너무 귀여워. 은비 언니 싸비 전에 혜원이 동태기 사고 야! 상처받아요. 저 조용히 하세요. 민주 발표 맞춤 얼마나 프로페셔널해요. 너무 귀여워. 아 오늘 오늘 머리 방 제목이 왜 2 플러스 1이지? 일어나. 아니 나는 이채연이 이거 깊은 뜻을 어 둘 그냥 있는 그대로 둘 아이 있는 그대로 아이야? 둘 아이 어. 원래 아이 둘이었는데 아이 둘 우리 채연이와 우리 둘 그 뜻이에요. 둘, 아이. 너 진짜 닮았어. 뭐? 제재랑 거랑. 제재랑? 제재. 김채연이랑 닮았지, 제재는. 토이프들. 토이프들. 그럼 난 너랑 너, 닮았어. 너 오빠랑도 닮고, 뭐 제재랑도 닮고 오빠 다 닮았어. 없어. 동생, 동생. 아, 동생. 미안, 미안. 진짜 병문안 갔다. 아 아파. 빨리 빨리 치킨. 빨리 치킨 와? 어 아니 먹고 달라고. 마사지 해주세요. 어머. 아, 아니 내가 야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언제 한번 호텔 마사지를 한번 받은 적 있는데. 나 간첩 태우신 줄 알잖아. 야. 근데 나 원래 세게 안 받아가지고. 맞아. 너 세게 안 받아. 어, 이거 링거 줄. 얘랑 나랑 둘이 같이 마사지를 받은 적 있는데, 얘는 진짜 그냥 뭐. 약하게 받아. 약하게 받는데. 나는 혼자 섞어. 언니는 센 거 좋아하잖아. 더 해줬어. 더 세게, 더 세게. 아니. 자, 이제 슬슬. 슬슬 눕방 아니 누워보려고 아니 슬슬이요? 오늘 원래 저희가 눕방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팔 아프니까 불리. 아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떤 눕방? 뭐야? 눕방. 진짜 눕방? 그러니까 어. 나도 해보고 싶어. 저는 전 진짜로 떡볶이 파티 해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떡볶이 어떤 건데? 저는 근데 진짜 떡볶이 세상에 떡볶이 저는 원래 제 생일날 이제 보통 저 먼저 시작하고 들어오잖아요 멤버들이. 정말 이제 온갖 종류의 떡볶이 다 시켜놓고 집 멤버들 들어오면 생일 축하하면 테이크 필요 없어. 떡볶이만 있으면 너 생일날 떡볶이 아 잠깐만 하나씩 하나씩 떡볶이 사라고 했는데 떡볶이 너무 사타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하, 알았어 생일 떡볶이 숙소 가서 먹으면 되지. 몇 종류 시킬까? 저 최대한 많이. 아니 요즘 떡볶이 같이 안 먹어준다니까요. 만들어주세요. 그때 제가 시켜먹자 했는데 그렇게 안 먹는다고 자꾸 피자 먹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떡볶이 못 먹었잖아요. 근데 피자도 아~ 잘 먹었잖아요. 맞아. 좋아했잖아. 떡볶이 파티?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주자. 오케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온갖 떡볶이 온갖 떡볶이 아니어도 돼. 그냥 짜장 떡볶이랑 응. 짜장. 국물 떡볶이랑 국물 없는 떡볶이랑 깻잎 아니야? 아니, 너무 맛있겠다. 그럼 특별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아, 진짜 맛있겠다. 마늘, 마늘 또? 내가 만들어준다고. 언니도 그러면은, 언니 생일 9월달이죠. 언니가 좋아하는 게 뭐죠? 나 내 생일날은 고구마 파티 할 거야. 언니 고구마 좋아하죠? 고구마 파티. 야, 우리 이렇게 취향 다르다. 야, 취향 달라서 좋은 거야. 각자 다르다 다 먹을 수 있지. 넌 뭐 무슨 파티 할 건데? 곱창? 나는 그냥. 생일 이거 좀 벌스데이 파티 진짜 적응 안 돼. 언니 그때 비행기에서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아 괜찮아요.
비행기에서 스테이크 먹고 시차 때문에 하루 더 보냈거든요. 그러네. 야, 진짜. 맞아. 너는 생일이 두 번이었어요. 우와. 제 인생 정말. 언니 감자탕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때야. 비행기 탄 게. 25일 없애버리자. 하지 마세요. 맞아. 제발. 감자탕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진짜 감자랑 감자탕 둘이 붙을 것 같아. 저는 요리 생각보다 잘해요. 아 그래? 네. 언제 보여줄 거야? 저 라면 잘해요. 라면. 그럼 라면 계란컵 없이 못하는 거 알아요? 저. 진짜? 아, 그래서 나 그거 맞춰달라는 거냐? 야, 그거 아니 정수기 그거 아니 그냥 봉지에 그 봉지에 보내야 되잖아. 야 라면 550 아니야? 원래 가장 감이야. 아 야 나 대충 먹어. 언니 컵라면 먹잖아요. 인정. 컵라면 너무 맛있어. 나 완전 한강물처럼 해서 먹어. 왜? 왜요? 라면 그렇게 먹어. 아 진짜 뭘 모르니. 야 그래서 나중에 라면 죽 해먹어야 진짜 맛있다고. 자작자작 죽? 야 그거 말고 내가 아 근데 라면 죽은 그 유명해요. 뭐? 라면 죽 그거 나중에 뭐 자작자작 내가 해준 거 맛있지 않냐? 아 맞았어. 얘 뭐야? 이상한 랩시피 다 알아. 아 그 불닭볶음이 그 되게 유명한 거 말했네. 어머나 오마이갓 파이어 마이갓 파이어 치킨 파이어 치킨이라고 해주세요. 파이어 치킨 라면 괜찮아. 엔젤 스파클링 패드, 코랄 람보, 해피 옐로우 예나, 하트 스타이크 블루. 그거 왜 가? 그거 한 번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 했어 했어 했어. 근데 그거 깜짝 놀랐잖아. 공항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우리 처음에 그 이름 부르는 거를 어? 아이즈원, 리멤버, 제제 하네. 제나 제나 11만에 있는 것 같아 너. 잘 자라 우리 예나. 강해네. 내 집중을 깨지 말아줘. 얘를 진짜 잡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아니야. 아니 우리 다 같이 자자. 이주원 같이 자요. 어, 나 지금 봐봐. 나 오른쪽 눈 감긴 거 알아? 이거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와 지금 몇 시인데? 지금은요 9시 38분이요. 지금 일요일 아니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지금 몇 시지? 9시 38분. 광배 노래 불렀다. 저 항상 노래 부르거든요. 맞아. 저희 맨날 음방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 진짜 아기같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이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해줘. 이거 해리포터 기숙사 이건 뭐야? 계속 몰라? 슬리데린이랑 난 몰라. 아 나는 그리핀더 하고 싶어. 근데 어. 그거 있잖아. 너는 그거야. 아 왜냐면 그거 아니야. 내가 그거. 최애나 뭐 저장했는데 그거 기다려. 아 진짜 너무 웃겨. 저는 그냥 그리핀더가 유명하니까. 너 근데 그리핀더. 저는 슬리데린. 그리핀더. 아 이렇게 상대방사. No? 뭐? 다시 해봐. 뭐한 거냐? 이따 알려줄게요. 이건 진짜 안 돼. 이거 자꾸 지금. 알았어. No? No? Okay. No? Okay. No. Okay, relax. Okay, relax. 야, 잠시만. 채연아 진짜 웃긴 거 찾았는데. 찾지 마. 채연아 이 진짜. 그만 좀. 아니야, 해리포터야, 해리포터. 이제 그만 찾아도 돼. 아! 그만 웃기고 싶어. 안 웃길래. 아우 너무 기록왕이 아니라 진짜 너야 그냥. 언니 떡볶이 박물관이 있대요. 내가 너 내 동생 아니야? 나 치킨대학 갔다 왔어. 치킨대학? 어 치킨대학 진짜 있거든? 어, 근데? 나 수련회로 치킨대학 다녔는데 거기가 직접 치킨도 만들고 사실 너네 다 닭다리 집을 때 나 어디 집인 줄 알아? 나 항상 엉덩이 집어. 엉덩이가 있어. 엉덩이가 진짜 맛있는 부분이야. 아! 날개. 너네 치킨대 안 갔다 왔지? 그래서 뭐야? 이거 뭐야? 5천 원짜리 집 항상 다이먼지 집더라. 이거 너무 잘해. 야! 뭐야? 이거. 너무 맛있지 마. 누가 합성했어 진짜. 그럼 저건 진짜로 한 거 아니에요? 난 키자니하고 잘 먹어. 맞아. 맞아. 키자니 그거 유명하죠. 맞아. 나 그거 키자만 들었어. 저는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집업체험 하는 거.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전이 될 줄이야.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 맞아요. 그거 못 들어가요. 나 그거 암벽 등반하다 울었잖아.
밑에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막 나중에 돈 모으면 살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마지막에 막 상관 같은데. 그 무슨 코인이잖아. 맞아, 무슨 코인이지? 키자 코인. 뭐지 나? 키. 야, 아니 나. 거짓말. 키. 키. 키조개 먹고. 키코인. 이거 안 나오나? 키. 여기에 올려주지 않아. 키조? 키조개. 나 맛조개 잡아봤다 갯벌에서. 맛소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 쏙 나온다. 그치? 뭐지? 아니 나 중학교 졸업생 중이에요. 중학교 사진이요? 어, 중학교 때 사진 중에 밥 먹다 찍힌. 아니 이 멀리 있는 것도 찍힌. 사람 찾아냈다니까? 여기 뒤에 나와요 빨간색. 야 근데 진짜 열심히 먹더라. 어. 카메라 아니, 찾았네. 너무 웃겨. 잠시만. 어, 어깨 걸려. 언니. 언니 진짜 아파요? 마지막 입새. 야, 미전 진짜 재밌다니. 내가 말했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 우리 진짜 아파 보여. 늦바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나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 얘나야 근데 씻고 자. 아 그럼. 아 장난해. 뭐야? 야. 뭐 어쩌겠니? 당연하다고. 어. 얘 근데 진짜 웃긴다. 자기 피부 진짜 좋다고. 얘 누가? 모태로 진짜 모태 피부거든 완전. 누가? 거의 너. 맞아 근데 피부 얘는 씻고 좋다. 안 씻고 자도. 안 씻고 자도. 안 나, 뭐가. 그런다고 완전 자부심 갖고 안 씻고 자더라? 그러다 언니 진짜 갑니다, 가요. 맞아. 아, 내가 언제 이렇게 커졌네. 나 다 관리하는 거야. 무슨 관리? 자연 친화적. 아니야. 진짜 관리. 그래. 유진이 좀 먹을 입고 있었던 유진이는 저녁을 야, 나 여기 누워 있어 봐.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서 누워 있어. 알았어. 띵을 안 주네. 다 잠들면 방종인 건가? 왜? 언니. 벌써 25만 명이에요. 야, 나 지금 어떡해! 이거 폰 들고 있는 내 모습, 자기 전에 내 모습이야. 진짜. 네, 이거 소면 이거 하나 나 무조건 앉아서. 왜 자꾸 나? 야, 얘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하지. 어머, 어디 가니? 어? 말도 안 되지 않아?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진짜
다들 이런 있어요? 저 진짜 배신감 느껴요. 제 마음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좋다고 허락해줬는데. 저 고마워. 진짜 힘들어요. 아 이거 찍어야 아니, 되는데 진짜. 아니, 야, 아니, 내 아니, 카메라로 찍을게. 야. 다시 한 번만 해줘. 마지막 세. 한번 더 해줘. 한번 더 해줘. 노래 불러주세요. 5, 6, 7, 8 쪼르르릉 살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아니야? 그건 그거예요. 줄을 치고 그게 없어. 아 근데 혼자 쓰면 줄을 뭐야? 이거 저 오늘 그 런닝맨에서 본 건데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까지 있는데 혼자 왔습니다 하면 혼자, 둘이 왔습니다 하면 그 다음 둘, 셋이 왔습니다 하면 셋, 그 다음 넷이 왔습니다 하면 넷.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단 해보자. 자, 일단 해봐요. 언니 먼저. 아 근데 할 때 들어와야 돼. 네. 손 손만 들면 돼. 둘이 왔습니다. 아니 아니 뭐 둘이 와서 혼자잖아 지금. 둘이 왔습니다. 그냥 아니 나도 이 정도 알아. 혼자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돼. 눈 카메라 찍겠지? 무조건 혼자 왔습니다. 위장까지 위장까지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그다음이 둘이 왔습니다. 아니 아 혼자 하고 그 다음. 아 시작.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셋이 왔습니다 하고 다시 넷이 왔습니다 다 같이 해야 돼. 그다음에 그리고 누구 문제야? 너 그럼 왜왜 왜, 언니죠? 네 명이니까 아오 어렵다 어렵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다 잘 안 돼 이거 멍청이 얘기했잖아 지금 멍청이가 아 그럼 그거 할래? 출석부? 어 출석부 출석부 야 출석부야 알아? 언니 나한테 근데 나는 몰라 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알려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역대에서 한 건데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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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좀 빠르게 시 깜짝거리 시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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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채연이를 짚는데 채연이가 아닌 사람을 짚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아 채연아. 네 그렇게 하면은 채연이가 손을 들어야 돼. 네 하고 내가 네 이채연 네 이렇게. 그럼 언니가 바로 다음 사람 짚어. 유진아 안돼 안돼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광배야 그럼 네가 네 좀 출석분 네. 유진아 네 채연아 네 유진아 네 광배야 네 예나야 네 광배야 네 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아, 네.
파리 아니야? 통파리? 이게 뭐냐?